어젯밤 9시 10분쯤 광주시 소태동의 한 주택에서 37살 서모 여인이 흉기에 옆구리를 찔린 채 쓰러졌습니다.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서 씨는 밤새 수술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. 도착했을 때 당시에는 그분이 주택 현관 입구에서 누워있는 상태였었답니다. 그래도 확인해보니까 좌측 옆구리 사망했었고 수련한 적이 있어서 경찰은 서 씨의 시아버지인 68살 정모 씨가 부부싸움을 벌이던 아들 내외를 말리는 과정에서 며느리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말해요. 몸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찔렀다.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죠. 하지만 정 씨와 아들이 서로 자신이 흉기를 휘둘렀다며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경찰은 피해자인 며느리 서 씨가 회복하는 대로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